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힘든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여자분들 아픈데 많이 건드리죠. 영리 잘 건드립니다. 근데, 여자들 왜 이런 얘기가 아프게 들리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막 여자를 정말 싫어해서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싫어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진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 문제점이 많거든. 근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여자들 무리해서. 괜찮은 것처럼 얘기한다. 뭐가 괜찮아요? 상태 나쁜 사람도 엄청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여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 결혼해도 이혼해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 돌싱되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분도 혼자 사는 거죠, 어미 따지면. 이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결혼 생활 장담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앞가림 못하면 이제 돌싱되면 혼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못하고 혼자 되는 사람, 돌싱되고 혼자 되는 사람 앞으로 많아지는 거야. 엄청 많아지는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자분들이 혼자 살게 될 경우 제대로 대기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지금 여자분들한테 너 나이 먹고 어떻게 살 거니 물어보면 짜증 냅니다. 인상 돌아가요. 왠지 아세요? 걱정되거든. 걱정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곧 결혼하고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지금 쉽게 생각하거든. 솔직히 여자분들 결혼, 지금 혼자 사는 분들 보면 굉장히 좀 허술합니다. 꼴랑 저렇게 사는 거까지 뭐 혼자 사는 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이웃에 부리지. 이 생각 듭니다, 진짜. 솔직히 여자분들 중에 혼자 살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분들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 거의 없어, 이게. 왜냐? 일단 여자들 버는 게 적어요. 일단 혼자 살아도 넉넉하게 살려면 일단 버는 게 많아야겠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벌까? 남자가 더 많이 벌겠지. 물론 여자도 전문직이나 사업하는 사람 중에 돈좀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남자보다 월등하게 적어요. 월등하게.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 나 여자분들 소득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거 가지고 혼자 살면서 여유 부리기 힘듭니다. 그러면 좀 아껴서라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을 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축을 못할 겁니다, 다수는. 그냥 한달 그냥 어떻게 연명하면 살 겁니다, 이게. 보통 여자의 평균 소득이 남자 60%밖에 안 되거든요, 남자 60%. 여자분들 전체 평균 소득이 2900만 원이 그 정도입니다. 2900만 원. 2900이면, 한 220에서 10만 원 정도? 제가 흔히 얘기하는 200언저리라고 얘기하죠. 딱 200언저리야. 근데 문제는 그돈 가지고 자취하는 여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취한다 했을 경우, 거기에 월세나 생활비나 이제, 뭐, 이것저것 나가면 남는 게 별로 없어. 뭐그 돈이나 아껴야 되는데, 그 돈도 아끼지 못한다면, 뭐, 저축을 못하는 거죠. 여자분들 중에 배달음식 먹는 사람도 많고, 쇼핑하는 사람도 많거든? 월급이 적은데, 그돈 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카드 빚 있고, 마통 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여자들 버는 거 이상으로 돈을 이제 초과에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거야, 이게. 그리고 자취하는 데도 이제 빌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결혼 못하게 된다는 거지. 결혼을 못하고 그 상태로 나이 먹어가요. 문제는 그 상태에 나이 먹어가면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여하튼 그거 몰라요. 나이 먹어서 돈 없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자가 나이 먹고 혼자 살게 되면 이제 보호를 못 받아요. 이제 연애 결혼의 가능성도 없어지고 더 이상 누가 챙겨주지 못해. 부모도 늙어요. 그리고 버는 돈도 감소합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만 40세 안으로 들어오면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월급이 줄어들어요. 돈을 적게 벌어. 왜 그러냐 하면 여자분들이 보통 한 40살 되면 이 다이너 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너 직장에서 나오고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재취업이 쉽지가 않아 이게. 여자분들이 그때부터 좀 삶이 어렵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사무직 같은 일을 하다가 나이 먹고 나오게 되면 재취업이 안 돼요 이게. 경력직으로도 안 받아줘.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일을 구해도 뭐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이제 계약직 같은 거 밖에 못 구해. 그나마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쿠팡 같은 게 있는데, 쿠팡도 여자분들이 이제 기본 근력 같은 게 없으면 오래 못 해요. 네.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생활하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분들이 자기 집이 없어요. 이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절대 다수예요. 다 월세야 월세. 그 좁은 월세. 월세 사는 게 오히려 나이 먹어서는 굉장히 치명타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계속 주거병이 발생하니까. 버는 건 적은데. 버는 건 적은데 그 버는 적은 거의 상당수가 월세나 이제 관리비로 나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부담이 안 되는데 나이 먹어서 진짜 부담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객관적으로 혼자 살면 살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이게 살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 듣기 싫을 거야. 근데 현실이야 현실. 무조건 여자들 살기 힘들어.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 특히나 결혼을 못하게 된다면 인생 난이도가 정말 사악하게 올라갑니다. 말도 안 되게. 분명히 여자분들 곡소리 냅니다. 나이 먹고 이제 살기 힘들어지면 곡소리 내요.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참 걱정됩니다. 여자분들 굉장히 약하단 말이야. 여자들 진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 나이 먹어간단 말이야. 나이만 멘탈도 안 좋고요. 멘탈 좋은 여자가 없어요. 나이 먹어서 혼자 사는 분들이 멘탈이 좋은 여자 별로 없습니다. 그게 다 피해의식이나 아니면 방어기제, 조울증, 우울증 다 가지고 있어 오늘도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까? 노처녀 브이로그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부분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뭔가 잠깐 봐도 뭔가 이제 남자 입장에서 뭔가 멘탈 안 좋아질 것 같잖아. 그런 느낌 들죠 여러분. 밝은 게 하나도 없죠 어떻게 된 게. 그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이제 결혼 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누굴 원망할 필요도 없어. 앞으로 그렇게 살아본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조건 돈이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인 의식주는 돈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음. 근데 이 돈을 남자가 더 잘 모았으며 요즘 남자가 더 생활력 강하고 여유도 더 잘하고 지말도 더 잘함.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나이 먹으면 여자가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겁니다. 성욕 말고는 필요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잠자리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가 필요한 거는 자손을 낳아주는 거 그리고 성욕인데, 일단 나이 먹으면 성욕이 감소해요. 남자도 이 성욕이라는 체적적인 부분이 있잖아. 일단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스태미나가 감소해. 여자를 만나봤기 때문에 별로 더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리고 나이 먹어서 만났는데 늙은 여자밖에 안 만나잖아. 늙은 여자 만나서 뭐 하려고. 맞잖아요. 이 전성기 훌쩍 지났는데. 그래서 성욕도 많이 감소하고. 그럼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한테 해준 게 애 낳아주는 건데, 애 낳아주고 못하잖아 나이 먼저. 그럼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 여자가 남자 인생에서. 그냥 걸거치는 존재야. 어? 왜 남자 입장에서 나이만 여자가 필요 없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냥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돈만 먹고 맞잖아. 돈만 먹고 게으르기만 하고 바라는 건 엄청 많고. 남자 입장에서 축나는 존재야.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해 이게. 옛날에는 뭐 남자가 집안이 안 하고 살았으니까 여자가 뭐 집에서 빨래 해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된다. 못하는데. 그것도 못한단 말이야 여자들이. 게으르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집도 청소 못하는데, 자기 빨래도 제대로 안 빠는데 누구 걸 해주냐고. 오히려 그 생각 되지 않아요? 남자 혼자 오래 살면 누가 내 빨래 해주고 내 물건 건드리기 싫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혼자서 오래 자취하고 좀 이제 좀 자취 프로 단계 넘어가신 분들은 그런 생각. 오히려 내 물건 누가 건드린다? 아, 난 그거 못 견딜 것 같은데. 누가 내 공간에 들어와서 침범한다? 내 살림살이 건드린다? 나는 내가 뭐 이렇게 청소하고 다루는 거 좋아. 누가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건드리고 막 바꾸는 거 싫은데. 뭐 제대로 못할 거 아니야.
제대로 해봤어야지. 지금 사실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필요가 없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를 낳아주는 거 아니면. 솔직한 말로. 나이 먹었을 경우. 여자들이 나이 먹어서 남자가 어떻게 뭐 연애 맺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그런 겁니다,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그리고 사실 남자 입장에서 혼자 사는 게 지금만큼 편한 세상이 없어요. 앞으로 더 편해지겠지. 돈만 있으면. 왜냐하면 일단 남자 혼자 사는 거 여자 혼자 사는 거 다른 게 남자도 사실 혼자 살면 편하게 사는 분도 있어. 있는데 그래도 남자분들 그래도 보면 이제 나이 먹어서 만약에 직장 꾸준히 다녔다면 그래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축 빌라나 구축 아파트 정도는 가지고 있어. 그럼 방 2칸짜리 거실 하나 딸려있는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럼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내 집이니까 뭐 누가 나가라고 한 사람도 없고 내 집이니까 이제 월세 안 나가니까 뭐 관리비 정도 하면 되면 되겠죠. 뭐 관리비 정도 내는 건 큰 부담이 아니잖아, 이게. 월세가 부담이 되지. 그리고 내가 직장 꾸준히 다녔으면 이제 연봉이 좀 올라갔으니까 내가 거기 특별하게 사치만 안 부리면 뭐 그 돈까지 저축도 가능해요. 네, 만원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같은 것도 해놓으면 재밌어요, 이게 취미생활도. 내가 취미생활을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 남자분들한테. 취미생활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대여섯 개 만들려고 하잖아. 왜냐하면 한 가지만 질려요. 그래서 취미 같은 건 A, B, C, D, E, F, G까지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야, 이게. 예. 나이 먹으면 빨리 질리거든요.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뭔가 하면 사실 오래 찐득하기 못해. 금방 질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번갈아 가면서 해줘야 돼요. 취미 같은 것도. 게임도 한 가지만 즐겼거든. 그래서 AS는 B하고 철권S는 스파도 하고 스파면 또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줘야 돼, 이게. 왜냐면 나이 먹으면 금방 질려, 이게. 금방 현타가 와. 그래서 돌아가면서 골고루 해줘야 돼, 이게. 그리고 남자도 이제 좀 혼자 살면 이 집안일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귀찮아서 그렇지. 조금만 부지런 떠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 들어. 굳이 여자가 필요한가 이 생각 듭니다. 물론 남자 외롭긴 해요. 외롭고 한 번씩 여자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뭐 한 번 잤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다야. 여자가 간절히 필요하다,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건 아니야. 그냥 한 번쯤 이제 남자가 한 번 술 먹고 외로울 때 그냥 여자랑 한 번 뭐 관계 한 번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겠지. 근데 그게 다라니까. 이 여자를 뭐 무조건 책임지고 싶다 이런 마음 안 생겨, 이게. 이거 젊을 때 생기는데 나이 먹으니 오히려 내가 이제 와서 누굴 책임진다고? 아 두려워. 다 늙어 빠져가지고 뭐 하려고 지금. 애도 없는데. 그리고 나이 늙은 여자 일도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뭐 좋다고 책임져. 이 생각 든다니까요. 오히려 누굴 여자를 데리고 와 사는 게 부담스러워, 이게.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돈 가고 사는 거지. 나이 먹고 보장 다 받는 입장에서 뭘 이제 와가지고 뭐 여자를 데리고 와 산다는 겁니까? 여자들이 또 잘못 들어오면 또 안 나가, 이게. 여러분, 나이 먹고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여자들이 보통 만약에 같이 살면 안 될까 하면서 꼭 같이 살자 그래. 내 집이 있으니. 그러면 한번 들어오잖아요. 안 나가요, 여러분. 버틴다니까, 이게. 절대 안 나간다니까, 찐득이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잘못 들어왔다가 못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나이 먹고 돈 건 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여자들 필사적이거든요. 거의 나이 먹으면 의존성 거의 만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존성이 거의 뭐 리지 만렙이에요. 리지 레벨 50이에요 그냥. 밥만먹고 그 의존성만 타고났기 때문에 나이 먹은 여자 이제 들였다가 평생 내가 책임져서 살 수 있어요, 이게. 웃기게 만약에 뭐 여자 쪽 집안에서 이 여자 좀 데리고 가라. 안 데려가. 안 데려간다니까. 집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나이 차고 나서 굳이 여자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런 건 크게 없어요. 외롭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자분들 있잖아요. 앞으로 혼자 사는 경우 진짜 많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는 동거도 안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차피 혼자 살 거란 마음먹었으면 지금부터 대비 똑바로 하세요. 허술한 사람들 많아. 나이 먹고 진짜 곡소리 낸 사람들 많다니까. 지금 혼자 살면서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먹어 진짜 돈도 없고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고 일도 힘들잖아요. 그때 가서는 정말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